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제가 아침에 밭에를 왔습니다. 그동안에 날씨도 춥고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밭에 눈이 쌓였었는데 지금 이제 비가 이제 밤에 많이 오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밭에를 와보니까 여기는 이제 서리태공하고 청자오공 두 가지 심을 곳에 헛골에 이제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도마도도 이제 한 줄 심을 예정이고 그랬는데, 이쪽에는 이제 두둑을 이제 2m 한 7, 80 해가지고 이제 참이하고 수박하고 뭐 여러 가지 심을 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놨는데, 이 헛골에다는 이제 밀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날씨가 오늘 무척 아침 최저 기온도 영상 6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영하권에서 이제 영상으로 최저 기온이 영상이 되니까 이게 눈이 쌓였던 것이 비까지 오니까 아주 눈이 다 이렇게 녹았습니다. 이제 녹았는데 또 이제 앞으로 또 비가 오고 나면 조금은 처질 테지만 그래도 이제 큰 추위는 어느 정도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리를 심어 놨는데 요 청자오하고 이제 토종 서리태콩은 이제 모종으로 심게 되는데 이제 6월 한 10일에서 그 중순까지 심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보리가 이 헛골에서 자라게 되면 이제 6월 달에는 보리가 죽게 되니까 이 보리를 이제 씨를 키고 나서 여기다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서 이제 콩 모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헛골에 이 보리를 이 보리집을 이제 1m 한 20이나 1m 정도 크면은 이 헛골에 씨를 키게 되면 이제 풀도 안 나고 또 이제 가뭄도 안 타고 또 여기에 이제 썩으면 이제 유기물 함량도 높아지면서 거름도 되고 또 이제 보리가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비가 와도 이제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가뭄도 덜 타게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콩 심을 때는 키가 작은 이제 겉보리 청보리를 심은 거고 이쪽은 이제 두둑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헛골에 이제 이렇게 밀을 심어서 요 밀도 요 헛골 좀 낮은 데는 더 파란데 요 높은 데는 아무래도 더 이제 기온이 낮으니까 이제 똑같이 같은 종자인데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참이 종류도 이제 꿀참이 심고 개구리참이 조금 심고 이제 또 사과참이 이렇게 심고 요쪽은 이제 복수박, 애플수박 그 다음에 일반 이제 타원형 수박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지금 오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뭐 처음 시도지만 이 작물 심을 때다가 이렇게 청보리하고 밀을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